베이빌론. 어머, 하늘 너무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저도 처음 오는 곳이에요. 오게 된 이유는 이번에 낼 노래, 네, 효리 선배님이 써주신 잘자요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빌론님이랑 소희 언니랑 이제 같이 한 건데, 오늘은 가이드 작업을 해보러 왔습니다. 저도 사실 베이빌론님을 처음 봐서 지금 조금 많이 어색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작업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색해. 벌써 어색해. 여기, 여기는 베이빌론! 이거 베이빌론님. 저도 처음이었어.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색할 것 같이 예상은 했는데, 일단 가이드니까 좀 이것저것 해보고. 네, 좋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키로 한번 해보고, 네, 느낌 보고, 3키가 더 좋은 3키로 이제 가이드 작업하는 걸로. 네. 바로 해도 되나요? 네! 잘 자요, 내 사랑. 저 달이 되어 당신을 비출게요. 저 달이 되어 당신을 비출게요. 여기 잘 자요, 내 사랑은, 네, 아무래도 짭이니까, 네, 제일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해서 들려주는 게. 아, 네. 저 계속 시키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럼 여러 번 해보고. 짭이 몇 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잘 자요, 내 사랑. 앞에 잘 자요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할 겸만 살리고 다시 할까요? 잘 자요, 내 사랑.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내 사랑. 여기만 살려볼게. 저 별이 되어만.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살릴게. 네, 잘 그리고 밤새 지켜줄게요만. 네, 밤새 지켜줄게요. 그리고 앞에 한번. 앞에 잘 자요, 내 사랑 들어볼게. 효리 언니는 지금 좋대요. 어. 너무 좋대요. 효리는 나 좋다고 잘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진짜 좋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효리 언니께서 이렇게 왔습니다. 번호 안 나오지? 어, 오케이. 오케이. 칭찬 받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돈 받았어요. 여기가. 주차비가 카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출하시면, 네, 가격 나올 거예요. 아, 만 원? 네, 만 원. 남은 거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1,500원 남았어요. 맛있는 까까 사 먹을게요. 어, 일단 소개라도. 여기는 베이빌론 작곡가님, 이제 저희 편곡을 맡아주신 타스코님, 저희 ASNR 언니가 이렇게 있고요. ASNR이거든요. 아, 뭐라고 했어? ASNR. 걱정 말아요, 그대 하고 나서 지나가버린 하루의 짐들 훌훌 벗어버리고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벌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벌스가, 네, 없어지는 거죠. 네. 효리 언니께서는 지금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해봐요. 여기가 좋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1절은 고생했어요인데 두 번째는 수고했어요여가지고 요거는 꼭 살리고 싶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다 날리기가 조금 아쉬운. 근데 지금 5분 24초니까 빼도 3분 40초 정도. 아니면 또 한 가지 또 아이디어가 있어. 어, 뭐요, 뭐요, 뭐요. 인트로가 없어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인트로가 8마디라. 어,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인트로가 너무 좋다였어요. 아, 아니, 아니, 일단 의견은 의견이니까. 효리 누나는 가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던 작업이어서. 아니,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언니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만 놓을게요. 어? 아주 간단하게 오셨어요. 나쁘지 않을 듯. 나쁘지 않을 듯. 언니랑 통화를 잠시 해보면. 어, 개구리 손가락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곡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없어도 내용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길 날리고 원래 저희가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했나요였어요. 맞아. 그래서 거기를 고단이란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는 근데 두 번째 수고했어요랑 힘들었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1절 벌스를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나요로 가고요. 근데 수고했어요는 약간 오피셜한 느낌이어가지고 고생했어요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오피셜한 느낌이란 게 뭔 말이야? 약간 끝나고 나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일 끝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약간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고생하셨습니다로 아니 나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약간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아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 다예요. 아티스트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고 저희가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입에 잘 붙는 걸로 해. 네 느낌이 잘 사는 걸로.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편곡자분이랑 다 오셔가지고 그래 그래. 잘해서 만들어 봐. 알겠습니다 언니. 쉬세요. 고생해. 네. 아 여기서 또 언니 예능감을 발휘해 주시네. 아 넌 잘러. 넌 수고했어라고 아니 난 고생했어. 그러면 이제 진짜 녹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 별이 되어 밤새 찍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 박자가 되게 다 생소하네.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네. 지나가버린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할게요.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나요? 아둥바둥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예.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진짜 그거거든? 이게 사람들한테 꿈을 팔아가지고 꿈을 파는 사람들 있거든? 그래서 약간 그 꿈을 지켜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는 동안 내 노래로 뭔가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뭐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보면 나도 뮤직비디오랑 이런 거 참고하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큐만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너무 다큐가 돼버리면은 아... 그러니까 뭔가 뭔지 알죠? 너무 노리고 만들었다가 돼버리면은 감동이 없잖아. 맞아 맞아. 담백한 거 그냥 다 네. 배우 소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이번 뮤비를 제 지인들에게 부탁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유의 뮤직비디오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기범이 때문에 키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인데 네. 또 이렇게 막 저희 동갑내기여가지고 이렇게 맨날 술 먹으면서만 보다가 이렇게 일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너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맞아. 너 상관없어. 아니야 상관이 있어. 아 진짜? 있더라. 그쵸 추워. 아 근데 감독님 거 다른 거 못 봤지? 어, 봤어, 영상. 봤어. 아 봤어? 어. 느낌 너무 좋지 어, 않아? 나 지금 너무 기대돼. 잘해야지. 아 뭔가 그리고 뭔가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니도 주인공도 아니고 쟤도 주인공도 아니고 저 사람도 주인공도 아니고 다 같이 어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해. 그리고 알루를 바꿨어. 알루? 샵을? 알루는 어딨어? 예전 기범이 집 근처. 걔 이사했어? 어. 아 그래? 집들이 가야지. 몰랐어. 아 진짜? 너랑 완전 가깝다며.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좀 된 거 같은데. 아 진짜? 그때 우리 본 게 마지막이야. 아 그때 제대 때? 응. 그게 벌써 작년인데. 왜냐면 내가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아 너무 바빴잖아. 뭐 제주도에 갔었잖아. 아 그거 유튜브 찍으러. 아. 아 딱 배터리가 없다. 어머 하늘 너무 예쁘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곳은 보강동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곧 재개발될 지역이어가지고 뭔가 아쉬운 느낌? 옛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쓸쓸함을 좀 뮤비에 담으려고 감독님께서 여기를 픽해주셨어요. 갈게요. 잘게요. 자, 스탠바이.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할게요. 나는 애티튜드 때도 그렇고 내가 촬영한 날 계속 줘. 아 배고파 속쓰려. 아 그렇다. 진지하네. 진짜 1.5배속으로 찍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약간 조금 웃겨. 내 목소리가 졸라. 아 이거 배속이에요? 설마 이게 진짜 노래라고 생각했어? 약간 노래가 되게 빠르다. 누나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내겠어? 되게 로봇 같다 목소리가. 세상에 손님이 왔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 근처 살아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왔는데 빈손으로 오셨네요. 빈손 응원합니다. 꺼져주세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게 어딥니까. 나중에 경진이와 함께 또 한번 그 찍자.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 나는 잡복이 심해요. 얘가 내가 봤을 때 너가 얘가 좀 칸 얘 방송을 몇 번 하던데 얘가 조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나는 진짜 얘 응원하러 왔는데 이거를 또 찍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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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차 왔습니다. 저희 뮤직비디오에 나와주시는 배우님들.